도요타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 신형 캠리의 티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도요타 미국 법인은 3일 현지 시간 공식 트위터에 캠리의 헤드램프를 포함한 앞모습 일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공개했다. 스타일샷을 제외하고 신형 캠리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토블로그 등 자동차 전문지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스타일샷과 사진을 미뤄볼 때 신형 캠리는 한층 커진 차체의 날렵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행 성능과 연비 역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는 오는 10월 북미 시장에 신형 캠리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32만여 대가 판매되며 승용차 부문 1위에 오른 캠리는 올해 7월까지도 17만여 대가 팔리며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